네, 오늘 장은 상승세로 양시장 모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에 좀 주목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급락세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요일의 코너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김재윤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종목을 인텔리안테크 준비를 하셨는데요. 주요 사업하고 성장성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인텔리안테크의 이제 사업은 해상용 위성 안테나 전문 기업으로 시작을 한 회사고요. 이제 최근에 투자 포인트로 볼 부분은 저궤도 위성통신 쪽에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사실 반등을 하고 있는 요인은 이 저궤도 위성통신 쪽 사업자 중에 원앱 쪽으로 수주 잔고가 거의 1,100억 정도가 받아온 상태고요. 네. 이 원앱 쪽으로 받아온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매출의 인식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용 안테나 쪽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근데 원앱 쪽의 수주 잔고만 사실 1,100억이기 때문에 이게 네. 매출로 반영이 되게 되면은 매출이 일단 두 배가 뛰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원앱뿐만 아니라 지금 저궤도 위성 사업자라고 하면은 딥6가 있습니다. 크게 신규 플레이어와 기존 위성 사업자들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신규 플레이어가 원앱 스페이스X 아마존 이렇게 들으면은 다들 아시는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못지않은 사이즈로 기존 위성 사업자들 SES, 텔레셀, 이리듐 같은 회사들이 경쟁을 하는 시장인데 지금 인텔리안테크가 원넷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과 공급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네. 보면 원넷 쪽에 1,100억 정도의 수주가 이제 미니멈 개런티 수준이란 말이에요. 원넷뿐만 아니라 다섯 개 업체랑 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원넷 수준의 수주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 회사가 가장 최근에 공장 신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날 공지를 했고 이 공장을 신축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원액 쪽 공급 물량 폭증과 더불어서 신규 고객산 물량을 대비한 것이 이번 공장이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계속해서 좀 높은 매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하나가 또 더 있는 게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세틀라이트 2021이라는 컨퍼런스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는 유일하게 인텔리안테크가 참석을 해 있고요. 여기 참석하는 업체들 보시면은 원넷, 스페이스X, 아마존, SES, 텔레스, 이리듐 이런 굴지의 위성 사업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궤동 위성 사업자로 인텔리안테크를 가져오셨는데요.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은 원래 정부 주도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간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원래 항공이라고 하면 뭐 나사라든지 뭐 이런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으로 커진 사업입니다. 네.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은 잘 짚어주신 것과 같이 민간 사업자로 많이 넘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의 가장 큰 요인은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감소가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이 국비로 때려 부어야지만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게 우주 산업이었지만 이제 로켓 발사 비용이라든지 위성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면서 어쨌거나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돈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비용이 떨어지면서 이제 사업성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게 민간 사업자들이 이런 우주 산업에 들어오기 시작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민간 우주항 산업에 동향하고요. 저궤도 위성 산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뭐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저궤도 위성 사업이 미래가 이제 발달하는 거는 지금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회사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아마존, 원앱 이런 굉장히 큰 회사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저궤도 위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저궤도 위성 사업의 사업성이 밝다.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반증한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발사 중에 있고
지금도 위성을 계속해서 발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한 3천 개 정도의 위성을 띄우고 최종적으로는 2만 개까지 위성을 깔 것을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아마존도 스페이스X 못지않은 수량의 위성을 발사해서 저기도 위성망을 까는 거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까는 게 시장이 왜 커지냐라고 봤을 때 사실 저희는 이런 이동통신을 쓸 때 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워낙에 이제 유선망이 잘 깔려 있는 국가다 보니까 하지만 보통 전체적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이 도서 지역이라든지 해안 지역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유선망을 깔 수 없는 부분은 유일하게 통신을 터뜨릴 수 있는 게 위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궤도 위성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저궤도 위성망을 깔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을 터뜨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지구 모든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그걸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저궤도 위성 사업이 큰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해상용 안테나 시장 점유율이 40%, 그래서 글로벌 1, 2위 정도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주요 고객사는 어떤 데가 있을까요? 네. 해상용 위성 안테나를 인텔리언테크가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주요 고객사는 대부분의 위성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리듄, 텔레셋, SS 이런 큰 위성 사업자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저궤도 위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당용 위성 쪽 위성 통신 쪽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이들이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엔드 유저 쪽으로 가 보면은 특이한 게 엔터프라이즈 쪽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쪽이라고 하면은 해상에서 엔터프라이즈 쪽을 즐긴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는 크루즈 선박이 대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크루즈 선박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상선들 거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의 대부분의 인텔리언테크 제품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웹에 안테나를 공급 중인데 지금 언앱은 윈앱은 장기 비전으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윈앱이 인텔리언테크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원앱이 통신 서비스를 지금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앱의 최대 주주를 살펴보시면은 이번에 하나시스템도 지분 3% 정도를 이제 들어왔고요. 최대 주주를 보면은 이제 영국 정부와 인도 바티 에어텔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소프트뱅크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원앱은 좀 글로벌리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앱 쪽으로 인텔리언테크가 좀 솔벤더로 단독으로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뭐 한국인으로서도 좀 자랑스럽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앱에 대해서 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짚어달라고 하셨는데 원앱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페이스X 아마존과 더불어서 신규 플레이어 중에서는 가장 크게 이런 저궤도 위성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스페이스X가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베타 서비스가 아닌 실제 상업 서비스를 글로벌이 가장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원앱이라고 보이고요. 올해 12월부터 북극권 쪽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지역, 글로벌, 제가 아까 짚어드렸지만 글로벌 전체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인구, 유독 그 유선망을 쓸 수 없는 인구에 모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 시장은 수조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의 시장이 열리는 거라서 원앱 향후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원 웹인데 인 앱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정 드리고요. 최근 증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사실 증설을 좀 발표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효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좋은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180억 원 들어가지고 신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캐파가 올해 5월 달에 한 번 증설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설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좀 받을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원앱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사 물량을 대비한
증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본인들의 의지만 가지고 하진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뭔가 분명히 고객사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연간 10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회사인데 이 증설을 하게 되면은 한 6000억까지도 캐파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00억에서 6000억 정도 증가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원외평 수주 금액하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 쪽에 지금 수주한과 1100억 정도 되고요. 8월 달에 추가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런 추가 수주는 원앱의 서비스가 진행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이 인텔리언 테크가 원앱 쪽으로 공급하는 안테나 자체가 개인 사용자들한테 깔리는 터미널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원앱이 사용자를 확보를 하면은 인텔리언 테크한테 발주를 주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원앱이 서비스를 시작을 한 순간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지금 1100억 정도의 수주 잔고는 세 발의 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세 발의 피요. 네, 그럼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아까 증설을 할 경우에 6천억 원 정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네, 우선 캐파가 6천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내년도부터 이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은 터미널 안테나가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원앱이 올해 말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니 내년에 원앱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잡힐 거고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매출은 5, 60% 정도 성장을 미니멈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이제 뭐 매출이 제가 말씀드린 폭발적인 증가는 내후년을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후년도에 지금 원앱뿐만 아니라 여러 개 위성 사업자들 붙게 되면은 지금 기준 대비해서 3, 4배 정도의 매출 성장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후년부터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